네. 예, 이소플라본이 아주 풍부하고 네. 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아. 여성분들이 네. 꾸준히 예, 드시기도 하셔서 이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셨다는 그런 보고가 많이 있죠. 고마우신 구독자님,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 나오셨습니다. 산부인과 28년 경력이십니다. 신소의 여성위원회 박정원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정원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 TV에 오랜만에 또 나오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원장님 또 이렇게 병원 이전도 하셔가지고. 네, 제가 네. 그동안 강남역에서 한 20년을 정확히 채웠는데 아. 좀 더 여러분들을 그 토탈적인 그 항노화 관리랑 갱년기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네. 또 장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언주역과 네. 역삼역 사이에 지금 네, 건물을 있습니다. 하나 지금 이렇게 올리셨는데 네, 굉장히 바빠 보이십니다. 그래서 네. 아, 네. 네. 네 여러분에게 그래서...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은 네. 네, 그런 마음으로.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산부인과 진료만 무려 28년 차십니다. 우리 원장님께 네. 우리가 궁금한 거 여쭤보러 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갱년기 증후군입니다. 네네. 갱년기. 갱년기. 사실, 네. 네. 갱년기 누구나 겪는 건데 이것을 쉽게 넘어가는 분도 있고 좀 어렵게 넘어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또 많은 진료를 하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런 갱년기 증상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네.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스스로 잘 관리하시는 게 먼저 네. 우선입니다. 네. 그럼 네.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첫 번째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네. 네. 물을 많이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물이요? 네네.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네. 물은요, 이제 옛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제 세포의 수분량이 한 80%인데, 네. 사망할 때는 수분량이 한 60%로 준다.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가 되면 우리가 호르몬이 주니까, 네. 환자분들이 전반적으로 피부가 딱딱해지고 수분량이 떨어지세요. 아, 그렇구나. 네. 또 저희가 열이 많이 나시는데,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피부 건조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가려운 소양증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면 피부에도 지금 건조하지도 않고 부드럽고 유연한 그다음에 열감도 덜한 그런 피부 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증상 중에 이제 우리가 열 나서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 그쵸. 또 후끈거리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혈액 순환이 감소가 되시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을 잘 드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많이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고 네. 또한 이제 우리가 예방하실 수가 있다고 네. 네,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갱년기 증상 그러면은 피부 건조도 있고 또 질건조증도 있고 네.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물을 많이 드시는 걸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건조한 걸 좀 해결해 주니까. 네네. 완경이 되시면 네.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돼서 네. 혈관이 사이즈가 줄고 혈액순환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네. 그 주변으로 가는 영양분이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네.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우리 여성 생식기 주변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꿀팁 말씀해 주셨고요. 아, 네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네,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그 물 섭취가 너무 중요한데 네. 수분 드시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맛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꿀팁을 드리자면은 칡차를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칡차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물을 먹는 것보다도 칡차를 좀 섞어서. 네. 칡차가 의외로 약간 그 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칡차를 드시면 좋겠고요. 네. 이 칡차에는 콩보다 훨씬 많은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칡차를 중간중간에 섞어서 네네. 같이 먹으면 좋다. 이게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면 이제 콩에 보통 들어있잖아요. 네. 콩에 이제 뭐 이소플라본이라고 네네. 하는데, 네. 그럼 여기 칡차에도 그러면 이소플라본이 있는 거네요. 아, 칡차에 네. 예, 이소플라본이 아주 풍부하고 네. 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아. 사실은 옛날에 네네. 그 여성분들이 네. 칡을 말려서 네. 이 칡차를 꾸준히 예, 드시기도 하. 하셔서 이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셨다는 그런
보고가 많이 있죠. 아, 예, 예로부터 많이 내려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칙차가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 제가 너무 많아서 네. 또 뭐 유방이나 네. 자궁에 혹이 있거나 이런 네. 분들은 또 칙차 먹는 것도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칙차는 식물성이기도 하고 네. 또 여성 호르몬에 붙는 수용체가 좀 달라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않고 드셔도 되고 칙차 자체가 또 굉장히 농도가 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칙차를 습관적으로 잘 드시는 것이 여성 호르몬 보충에도 좋고 물을 또 쉽게 많이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칙차를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먹으면 좋은데 칙차를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주의하실 분? 개인마다 이제 체질이 좀 달라서 네. 칙차를 드셨는데 네. 위장이 안 좋거나 네. 또 소화가 잘 안 되셔서 네. 뭐 설사를 하거나 아. 뭐 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네. 그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좀 양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네.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 아. 그 정도 양을 기준으로 해서 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냥 물 먹는 것도 중요한데 또 칙차를 같이 먹으면 네. 그 안에 또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네. 도움이 된다. 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꿀팁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지금 오늘 하는 얘기가 다 이제 우리가 몸에 들어가는 먹는 거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완경이 되신 분들이 골다공증이라든지 네. 근감소증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이렇게 칼슘과 비타민 D의 보충을 할 수 있는 거를 신경 써서 식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네요. 대표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우유, 그다음에 이제 잔 멸치, 멸치.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뭐 치즈라든지 유제품,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이제 적당히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있어야 흡수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나중에 말씀드리게 됐는데 네. 비타민 D 섭취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지 네. 칼슘도 흡수가 되고 네. 네. 또 한 가지 비타민 D는 겨울에는 네.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 밖에서 운동을 하셔도 그 흡수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주사로 3개월마다 맞으시는 게 비타민 D 그냥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3개월마다 맞는 거. 네, 그것도 권장해드리고, 그래야지 같이 칼슘 흡수도 좋고, 우리가 골다공증과 이제 근감소증, 그 다음에 다른 안 좋은 암 같은 예방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비타민 D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비타민 D는 햇빛으로 사실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사정에서는 햇빛을 봐가지고 비타민 D 만드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검사해보면 네. 비타민 D 수치가 다 낮으세요. 네. 그쵸? 네. 검사 많이 해보시죠. 네. 많이 해보시면 정말 네. 그 정상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타민 네. D를 드시고 계셔도. 아, 드시고 네. 계셔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네. 이제 주사를 맞는 게 더 빨리 올릴 수 있겠네요. 네. 네. 주사 권장해드립니다. 저도.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해 주셨네요. 처음에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 네, 물을 많이 먹자. 네,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칙차. 칙차 활용하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은 네. 음식 섭취, 비타민 D 주사. 네, 네 이런 활용하자. 거 잊지 말고 네,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갱년기가 일단 시작되었다 하면 그래도 한번 병원에 와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검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당연하죠. 네. 네. 갱년기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는 정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네, 요새는 이제 폐경이 되면 완경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정서적으로 갱년기가 되면 이제 여자분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집중력이나 열정도 많이 떨어져서 일에 대한 그런 능률이 많이 떨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포기하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으시고 또 새로운 또 약이라든지 또는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활기차게 하시기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하시는 것보다는 네,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네. 네, 말씀드리죠.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이어서 또 질문을 제가 드릴 건데요. 네. 네, 다음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그런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